저는 영석이 영석이 조용히 하네. 영광팀의 정성모 고르겠습니다. 아예 모르겠어요. 왜 저를 뽑았는지, 저를 만만하게 생각을 했다든지. 네, 홍승민 참가자는 정성보 참가자를 지목했습니다. 아, 근데 만만치는 않아. 영광팀도 연출력이 있어서 음악성이 좀 다른 이유인 것 때문인 것 같아요. 네, 다른 색깔로 좀 더 대결을 하면 보시는 분들도 좀 즐겁게 더 보시지 않을까. 재밌을 것 같았어요. 일단 승민아, 우리는 딱 10살 차이가 난다, 그치? 그 10년의 차이를 음악에 담아 볼 테니 긴장하고. 젊은 패기가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. 첫 번째 대진이 완성이 됐고요. 자, 두 번째로 이분이군요. 아씨, 누군데? 팀 멜로데이의 김영석 참가자입니다. 김영석 참가자가 궁금한데? 아, 근데 여기 쎄. 들어와, 야, 들어와. 제가 대결할 상대는요. 누굴 고를 것인가? 야, 너일 것 같아. 야, 너일 것 같아. 너일 것 같아. 뭐라고? 들어와. 저는 항상 동일했지만 영석이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. 영석이는 좀 세다고 생각을 해서 만나고 싶지 않다. 영광팀의 한다명입니다. 한다명입니다. 야, 내 이기고 싶어서 뽑았습니다. 어허.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또 그런 친구랑 붙어서 이기는 재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? 와, 뭐야? 야, 어디? 야, 어디? 뭐? 이거 뭐 쇼미야? 좋아, 갑자기 치열해져, 치열해져. 쇼미야? 형이 저랑 좀 비슷하면서도 되게 다른 결을 갖고 있다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. 영석이 무서운 친구기도 하고 붙기 싫은 친구기도 했지만 게임도 이지 모드 깨는 것보다 하드 모드 깨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. 야, 우리 너무 쫄깃쫄깃해졌다. 네. 이길 수 있을까요? 자, 자. 아, 의심하는 거예요? 아, 저는 어떻게 이겨요? 저는 질 생각 없습니다. 아, 만만하게 모셨다가 끊고 다칩니다. 네, 두 사람의 세미파이널 선의의 경쟁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, 이러다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아니겠죠? 그럼 어떡하지? 진짜로? 말이 안 되지. 난 창훈이랑 해야겠다. 예? 아, 싫어요. 진짜로. 저는 그냥 길이 가던 팀을 좀 피하고 싶긴 해요. 무서워요. 그냥 질 것 같아요, 하면.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길 것 같은. 안 하고 싶은 사람의 1순위는 조곤이 형. 재현이가 뭔가 붓기가 싫어요, 그냥. 다음 카드를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디씨입니다. 야! 좀 재밌는 매치업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창훈이와 하겠습니다. 막연히 좀 무섭습니다. 우디 형님이 워낙 강자기도 하고 음색이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멘탈을 좀 심해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준호모까지 좀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카드를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. 조곤 참가자입니다. 제가 대결하고 싶은 상대는 안 하고 싶은 사람의 1순위는 조곤 형. 임정현 군입니다. 형이 왜 나를, 굳이 왜 나를 뽑지? 형이 너무 원망스러웠어. 이로써 남은 두 사람 자동으로 대진이 완성됐습니다. 위재현 참가자와 박종민 참가자가 다섯 번째 대진을 완성합니다. 잘할 수 있을까? 저희 팀은 계속 유리합니다. 애들이 자신감도 붙었고 관객들을 만나서도 애들이 약점이 없어요. 솔직히 우리를 따라잡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. 길이 가든의 두 참가자분들과 붙게 되었습니다. 굉장히 무서워요. 만만한 상대들은 절대 아닙니다. 우리 무대와 우리 곡만 신경 쓰자, 이겁니다.